은하 친구구나. 태워줄까? 오빠, 또 누가 있나봐요.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해서 무죄를 선고한다. 아, 이게 재판이야! 어떤 결과를 원하는데요? 사형형. 전부 다. 저는 한 줄 평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러니까 성폭행이라는 소재를 단지 이용만 했을 뿐인 영화. 저는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기대가 엄청 컸는데 그만큼 실망도 엄청 컸어요. 실망스럽다. 근데 저는 이 영화 보고 제일 먼저 이제 같이 생각했던 게 그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떤 여중생이 이제 집단 성폭행을 하고 자살한 이후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영화와 이 돈크라이 마미의 가장 그 차이점이, 이건 너무 그냥 성폭행이란 소재를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식상해 버렸다면은, 그 시라는 영화는 되게 성폭행이란 것과 또 이제 그에 관한 이제 죄라는 그런 문제를 가해자의 할머니의 시선으로 되게 간접적으로 다뤘잖아요. 이 영화도 이런 성폭행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직설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말했으면 더 어땠을까. 이런 성폭행, 그 집단 성폭행, 그것도 미성년자가 저지른 집단 성폭행, 그리고 중간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받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서 더더욱 이제 피해자들은 울분을 삭히는데, 피고인 박준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에게 특별히 중한 상처가 없고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박준이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무죄라고요? 가세요. 아니, 내 딸이 짐승 같은 새끼들한테 어떻게 당했는데 이게 무죄야? 너 이 새끼들 아나? 네. 이러한 좀 중요하고 무겁고 굉장히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에는 이 감독의 역량이 너무 모자랐던 게 아닌가. 이번에 이 작품이 감독 데뷔작인데 너무 처음부터 심각한 주제를 너무 섣불리 건드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너무 철학이 없었다? 또 이 영화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게 연기력에 대한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아이돌 그룹 유키스? 맞나요? 네, 유키스의 동호. 이분은 정말 본 적 있어요?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니요, 저는 이번 동호라는 그 사람을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영화 보면서 연기도 처음 봤고. 저는 로얄 패밀리에서 봤는데 그때도 구걸층을 줄줄 읊었어요. 그때는 그래 연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뭐 그 정도 할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이 영화에서는 나름 가해자들 중에서는 반전이 있는 인물이고 핵심 키를 쥔 인물인데 어쩜 이렇게 대사 하나 치는 것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항상 그게 흐름을 계속 끊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 동호의 연기 때문에 갑자기 막 피식 막. 도가니는 물론 소재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거기는 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니까.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그 교장 선생님이 화장실로 도망간 아이를 쫓아가서 옆칸에서 이렇게 칸막이 너머로 얼굴을 쓱 올라올 때 진짜 소름 돋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여기서는 너무 그런 장면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 가해자들의 분모가 진짜 적반하장으로. 아들끼리 장난한 긴데 합의해줬어 그만. 저 우리끼리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다 까놓고 말하면 그쪽하는 잘못 없습니까? 아 인생을 그리 망치고 싶습니까? 그 장면도 조금 더 살렸으면. 마지막에 이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그런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런 집단 성폭행 그런 사건들 이제 목록을 쭉 보여주잖아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전에 그 영화 만드는 분들도 이제 영화 만드는 분들한테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뭐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굉장히 촌스러운 장치다라고. 가해자들을 향한 울분이나 그 뭐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그 앞에 쭈루룩 이렇게 묘사가 됐더라면 이 마지막에서 그 자막이 나왔을 때 아 진짜 이 세상 정말
운 같다. 진짜 거지 같다. 뭐 이딴 세상에 다 있냐. 저분 진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 그런 주제의식이나 그런 문제의식이 너무 빈약했던 것 같아요. 그 케이크 나오는 장면 어땠어요? 이게 아 케이크 감독이 아 동크라이 맘이 제목도 네. 뽑은 것도 그렇고 네. 그 케이크 장면에서 굉장히 정말로 정말 어이없을 수밖에 없죠. 갑자기 뜬금없이 딸이 케에다가 동크라이 맘이 영어로 써놓고 그 케이크 장면은 전혀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유림은 막 유선 씨는 그 안에서 케이크 붙잡고 엄청 우는데 아 진짜 감독 정말. 근데 저는 제일 슬픈 장면은 네. 그 케이크 말고 동영상 발견해갖고 그 동영상 보면서 진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막 우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 하나만 이 영화에서 건질만한 했다. 영화 후반부에서 유선 씨가 칼을 들고 이제 복수를 감행하는데 그 부분도 참 뜬금없지 않았나요? 복수를 감행하게 되는 게 참 개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 바뀌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 포스터대로 네네. 진짜 확 바뀌든지 이런 영화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다루려면 네. 정말 경험 많고 문제의식 투철하고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의식 가득한 영화를 많이 찍어본 연륜 있는 감독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다루려면 정말 냉정하게 다루든지 진짜 재밌게 만들든지 시나리오 자체도 이미 탄탄하지 못할 뿐더러 근데 그걸 또 첫 연출을 맡는 감독이 했으니까 영화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제가 한 개 주고 싶어요. 한 개. 저는 별 두 개를 주겠습니다. 소재와 유선 씨 연기에 하나씩 별점을 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제발 이런 감독이나 뭐 제작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면 꼭 어떻게든 영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항상 좀 제발 좀 이렇게 고려를 많이 해보고 그런 소재를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